자, 바닥을 깔을 건데요. 이제 주꾸미 작업할 거예요. 자, 주꾸미 작업하는데 지금 뭐 원래 수평대 갖고 이렇게 짓고 평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뭐 수평대 갖고 다녀본 지도 오래됐고 그냥 손으로 잡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하다못해 현장에 지금 작대기도 하나 없어요. 한번 나라시 한번 해주는 게 좋은데 그냥 이 기고대로만 잡을 거예요. 뭐 두께야 뭐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지만 일단 저희 바닥 잡는 거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 이것도 힘들어요. 나는 벽 붙이는 것보다 바닥 까는 게더 힘들어요, 솔직히. 나라실을 이제 이거 나라실이라고 그러거든요. 펴놓는 거. 이 나라실을 잘해야지 기고대질 하기가 좋아요. 이 나라실을 잘 못해놓으면은 나중에 기고대질 하는 게 힘들어요. 자, 이건 이제 처음에 나라시는 이제 어느 정도 이걸 좀 맞춰놓고요. 자, 이거 밟는 것만 다 아시잖아요. 이거 다 밟아야 돼요. 자, 구석서부터 이렇게 꼭꼭꼭 밟고. 우리 쪽 일이 항상 그랬듯이 어디 하나 빼놓으면 안 돼요. 빼놓으면 꼭 그런 데서 미스나요. 그러니까 구석까지 그냥 다 꼭꼭꼭 밟아주세요. 항상 어느 쪽이든지 좀 어영부영했던 데는 꼭 미스나요. 그러니까 자, 밟는 것도 이런 것도 하나도 그냥 다 꼭꼭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잡아냈잖아요. 잡아냈는데 이런 데는 더 들어가고, 육가에 이제 육가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가 기준으로 잡는데 더 들어간 데도 이런 데더 들어갔고, 뭐 튀어나온 데 있고, 이거 이제 나라실을 이제 진짜 제대로 나라실을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기고대로 해주세요. 기고대로 해줘야지 나중에 가서 칼질하기가 좀 편해요. 자, 저는 뭐 수평대를 안 쓰는 대신에 저는 이 평구배를 싫어해요. 평구배는 원래 평구배 잡으면 요새는 이제 추세가 평구배잖아요. 300각이라서 저는 그냥 단차 조금씩 나더라도 평구배를 안 잡아요. 안 잡는 이유가 간단해요. 저는 물잘 빠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물잘 빠지는 거 원하고. 물 고이는 거 누구랑 그건 다 똑같아요. 물 고이는 거 원하지 않고, 근데 일단은 물잘 빠지는 걸 원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물이 잘 빠지려면 구조가 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 구별을 좀 줘요. 주는 편이에요. 자, 이 나라시 이제 처음 나라시. 이거를 갖다가 그냥 기고대질, 아예 그냥 수평, 저기 구배 잡는다 생각하고, 기고대질 똑바로 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세요. 그냥 이거를. 대충 하지 마시고, 마무리다 생각하고 하세요. 마무리다 생각하고. 마무리다 생각하고 해야지, 이 기고대질도, 저기, 이 마른 물에 기고대질도 잘 나와요. 자, 뭐, 고수들이야, 뭐, 그냥 슥슥슥슥 잡고 해요. 슥슥슥슥 잡고 하는데, 여러분 고수 아니잖아요. 거의, 뭐, 제 영상 보는 사람들이 뭐, 고수인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의. 고수인 사람들이 이걸 뭐하러 가요? 자기 맨날 하는 일인데, 지겨워 죽겠는데. 자, 그러니까 그냥
이제 배우는 학생이다 생각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고 제시를 하는데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마무리다 생각하고 하세요. 이유는 이제 제가 천천히 알려줄게요. 자, 마무리다 생각하고 기고 제시를 정확히 잘 하세요. 자, 여기는 이 육과 부분 가장 중요하죠. 우리 항상 육과 부분, 제가 항상 이 부분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 항상 우리 보인다고, 항상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자, 베란다에서 특히 얘기 많이 했어요. 베란다는 실제로 많이 그래요. 세탁실 많이 그러고요. 이 부분 항상 조심하세요. 이 부분, 이 부분. 자, 육과 주변에는 항상 그래요. 실제로 가다가 미스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육과 부분이에요. 육과 부분.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는 변기 부분. 변기 뒷부분에 보면은 이 나라실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구별을 어떻게 잡았냐에 따라서 그 뒷부분이 고이고 안 고이고 해요. 내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변기 앞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나오라고 이 나라실을 잡아놨어요. 아니면 이제 뒤쪽으로 변기 뒤쪽으로 물이 빠지라고 이제 변기를 그거를 잡아놨어요. 구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쪽에서 빠지지 않고 고여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타일 시공자가 간단해요. 변기 들어가는 거, 그 사이즈, 그 폭,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자기는 변기 뒤로 물이 회전을 해서 돌아가서 빠졌으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자, 이 기고대지를 갖다가 변기 뒤에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면 사람이 이치적으로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이걸 평을 잡게 돼요. 이 부분을 변기 뒤에도 마찬가지로 평을 잡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평을 잡게 돼 있으면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봐가지고 평이 잡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압착을 조금 더 두껍게 발라준다고요. 압착에 두껍게 발라주면은 결국에는 변기 앉는 쪽으로 살짝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예요. 앞쪽에도 이렇게 꺾이고 뒤쪽에도 꺾이고 이렇게 되면 이 변기 있는 데서 주변에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물을. 그러니까 그 부분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제가 지금 여기는 지금 육관장에 거의 뭐 평을 잡았어요. 이 육관장. 자, 육관장 같이 평을 잡았어요. 그냥 평으로 잡아도 되고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도 돼요. 이 기고대 두께만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고대 두께만큼 들어가면 되는데 평을 잡았을 때는 내가 나중에 가서 여기서 조금 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시야기 하면서 이거를 더 눌러줄 거예요.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대로 갈 거예요. 그대로 가는 대신에 얘를 떡밥을 조금 채워서 부상을 시켜주죠. 이해 가셨어요? 이해 안 가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이해 안 가는 거는 뭐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랬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 일해야 돼. 나는 유튜브 뭐 해서 이거 먹고 사는 사람 아니고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일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나라시는 끝났어요. 거의 그냥 뭐 제가 지금 주꾸미 잡듯이 나라시를 했어요. 분명히. 자, 이제 자, 물을 줄 거예요. 물을 주는데 자, 조르도 저는 여기 잘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켓으로 물을 불 때 이 부분에 걸려요. 손잡이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없는 게 편하고요. 자, 이 앞부분에 목구멍 몇 개 줬어요. 이런 거 다 노하우예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이 조르로 보면 너무 얇게 나와요. 너무 얇게 나오고 뭐 조금만 걸리면은 그냥 바로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오라고 목구멍을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뿌려볼게요. 자, 이쪽은 이제 두꺼워요. 두꺼운 데는 좀 많이 주고요, 물을. 자, 여기 육과 부분에는 얇아요. 얇기 때문에 물이 빨리빨리 가야 돼요. 거기서 여기서 지체하면 이게 질어져요. 자, 이제 돌아서. 자, 두꺼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 보면은 지금 나라실을 아예 평평하게 잡아, 이제 깔끔하게 잡아놔가지고, 깔끔하게 잡아놔가지고, 사실 이 상태로 그냥 끝 뿌려도, 이 타일을 붙여도 되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잡으세요, 무조건. 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게 쉽게 지금 타일을, 이게 주꾸미 잡고 타일을 붙일 수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로 지금, 지금 다 나라시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나라시 거의 이거 잡힌 상태예요, 그냥. 자, 이제 그냥 이 상태에서 다듬어만 주는 거예요, 그냥. 깎는 거예요, 깎는 거. 깎는 거예요. 유고대질 해가지고. 자, 육과 부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 육과 부분 살짝 깎을 거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칼질이 나가다 보면은, 칼질이 나가다 보면 걸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걸리는 거, 있는 거 깎는 거예요, 이 나라. 이 기고대질이, 내가 기고대질을 해가지고 이거를 돋보고 뭐하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그 나라에 잡는 거 그냥 그대로 펴내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예요. 자, 깎아내가지고 얕은데 좀 메꿔주고요. 자, 담배 피는 거 싫으면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저 담배를 많이 펴요. 그리고 저는 직업이지 제가 유튜버 아니에요. 유튜버 아니고 유튜브에서도 담배 피는 거 뭐라고 안 해요. 자, 지금 높은 부분 깎아주세요. 깎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 나라시 해서 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칼질을 해서 지금 칼질한 거 아니에요. 칼질을 아까 끝났어요. 아까 끝났어요. 이거 정확히 제가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끝났어요. 아까 끝나고 지금은 그 끝난 부분 이제 그 미비한 부분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평 작업만 해주는 거예요. 자, 평 작업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칼질하는 거랑 이렇게 칼질하는 거랑 틀립니다. 이렇게 칼질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수평으로 가요. 수평으로 가면 이 끝에 고이는 경우가 나와요. 옛날에 다 그래가지고 옛날 타일들 구석에 고이는 게 다 그렇게 칼질해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배우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좀 최소화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평이 돼버려요, 그 부분이. 자, 평이 되면 고입니다. 자, 저도 똑같아요. 이렇게 가요, 칼질. 옆으로 분명히 이렇게 가요. 타일에다 붙여갖고. 그렇지만 이렇게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하면 안 돼요. 확인은 해요. 안 할 순 없어요. 확인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한 다음에도 이렇게 밀어주세요, 정확하게. 안 그러면 여기 평 잡혀요. 자, 두꺼운 부분, 이 부분 이제 이렇게 잡다 보면은 이 부분이 항상 두꺼워져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보여주려고 원래는 일로 나가요. 일로 나가는데 제가 그 카메라가 지금 보이느냐고 제가 이쪽으로 잡았어요. 일부러. 이쪽 방향을. 그래서 여기가 두꺼워지고 저쪽이 얕은 거예요. 카메라에는 그런 거 안 보이죠?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자기가 보면서 안 되면 수평대 놓고 하세요. 무조건. 여러분은 무조건 수평대로 해야죠? 수평대로 하시고요. 저는 뭐 수평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리모델링 하면서 정상적으로 깎다 보면은요, 이렇게 아까 그 나라시를 해놓고 깎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남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정상적이에요. 모자르는 거 문제 있어요. 모자르는 문제가 뭐냐면은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깎아서 맞추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남았어요. 모자르면은 이 사물하고 모자르면은 깎아가지고 다른 데서 깎아가지고 맞추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심리가 분명히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 나라시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 나라시를 잘 해놔야지 그 다음에 이거 잡기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우리가 대량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량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안 해요. 방식이 또 틀려요. 네, 방식이 또 틀린데 이건 이제 대량이 아니고 우리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많아요. 이거 잡는 것도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일단 우리 내 기준에서 이제 욕실 한칸 잡는 거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